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Algebraic Expression을 Evaluation 하는 과정입니다. Evaluating 하는 건데, 이 Evaluation, Evaluate, Evaluating 이러한 표현 앞으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벤자민이 가지고 있는 테이프의 수는 줄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3배에다가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줄리아가 N개의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면 벤자민은 3N 플러스 1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이제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 3N 플러스 1이 이것은 이제 N은 어떤 수든지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N은 0부터 뭐 1, 2, 3, 4 쭉 이어지는 어떤 홀남바가 어떤 범주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가 0인 경우는 어떤 N이 0다. 그럼 줄리아 가지고 있는 테이프의 개수가 0다 라고 하면은 벤자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1, 10개라고 한다면은 31, 15개라면 46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처럼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의 변수에 특정한 값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이것의 이 계산된 결과값 그죠? 그것을 도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evaluating the algebraic expression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evaluation, evaluating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의 개념을 지금 정확히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뭔지 알겠죠? 어떤 식이 있고 이 식에 변수의 특정한 값이 들어갔을 때 대입되었을 때 이 식이 도출하는 결과적인 값 되는 거예요. n에 10이 들어갔을 때 31, 15가 들어갔을 때 46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특정한 값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하는 과정을 eval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절차를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예제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evaluate 50-3x when x is 7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주어집니다. 그죠? evaluate 해봐라. 그러면 x는 7일 때 그럼 7을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봤을 때 도출되는 결과값을 우리가 바로 찾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식을 먼저 적어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x 변수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거죠. 주어진 값으로. 그죠?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evaluate 해서 2x squared minus 5x plus 4. a가 x가 minus 7인 경우, b x가 1.2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 이렇게 쓸 때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7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 넣고 가로로 묶은 다음에 곱하기 스퀘어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계산을 하고 먼저 계산하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계산하고 이 녀석을 계산하고 나오고 더하게 되는 거죠. 1.2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x 자리에 넣고 가로로 묶은 다음에 이걸 스퀘어하고 결과값 나오죠. 나오고 딱딱 계산 요런식 계산하고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순서를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예를 보니까 이번에 분수가 나와 있네요. 5분의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죠? a가 마이너스 1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식을 적은 다음에 a 자리에다 이렇게 딱 넣어요. 넣고 난 뒤에 좋기는 이렇게 가로를 쳐줘요. 왜냐니까 나중에 가로를 안 치면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계산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되죠?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따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잘 보세요. 가로가 있고 그런 다음에 큐브가 이렇게 3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 경우는 그냥 X에다가 3성 되어 있죠. 이 exponent는 항상 바로 사기에 붙어 있는 요 variable이나 numeral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가로로 묶어 놓게 되면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전부에 이 exponent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경우 exponent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0.40이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삼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계산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삼성해 주는 거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요것만 삼성을 하는 거예요. x만 그렇죠? x만 삼성해서
그 나온 결과 값을 앞에 있는 녀석과 다시 곱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차이를 알겠죠? 그죠? 완전히 다른 차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0.512가 되고 하나는 +0.128이 돼서 완전히 다른 결과. 가로에 묶여 있느냐 묶여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자, 나머지 엑서사이즈입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